네, 먼저 T1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전과 로스터가 같죠. 로치, 모글리, 미르, 버서커, 에스퍼 선수가 출전하게 됐고요. 이전 경기를 봤을 때 로치 선수의 라인전 기량이 꽤나 많이 올라왔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모글리도 경력이 꽤 되는 선수다 보니까 상체 쪽에서 T1이 무언가를 만들어준다면 이전보다 훨씬 좋은 더 경기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젠지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롤리, 영재, 카리스, MB, 카엘 선수가 출전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앞 경기에서 KT 롤스터의 그런 콜업된 선수들 라인업에 패배하게 된 게 좀 아프게 느껴질 것 같은데, 그 경기 분명히 조합적으로 봤을 때 이 선수들이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친 거에 대해서 잘 피드백이 되었다면 이어지는 이번 경기에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뱀픽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확실히 T1 쪽의 어떤 한타가 좀 무섭긴 합니다만은 젠지도 라인전을 뭐 두고 본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뱀픽이 완성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레넥턴 오른 구도에서도 초반에 레넥턴을 리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미드 쪽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젠지 입장에서는 게임이 길게 끌고 나가지 않게끔 드래곤 스택을 착실하게 쌓아놓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2020 LOL 캐스파컵 울산, 오늘 준비된 마지막 매치입니다. T1과 젠지, 젠지와 T1의 경기입니다. 모글리 선수가 적정골 쪽에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미드를... 네, 레오나가 계속 위쪽 무빙을 살금살금 치고 있거든요. 먼저 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야! 블루 타이밍에 맞춰서, 자, 일단은 블루는 영재 가져갔고 데미지가 좀 세거든요. 모글리 두꺼비가 도와줬죠 잠깐. 네, 여기까지. 하지만 근데 이거 타워 치료가 앞으로 빨려 들어가는 건 절대 안 돼요, 젠지도. 양 팀 모두 포기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요. 탑은 서로 순간 이동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젠지 조합이 이런 구도에서 저 묘목 깔면서 시야 장악하고 드래곤을 치는 구도가 나오면은 재미를 좀 볼 것 같거든요. 뭐 막았다고 봐야겠죠? 네, T1도 어차피 우리가 첫 번째 드래곤 먹었으니까 너무... 자, 그러면 용 먹었으니까 근데 갈리오 연계 포함해서 자, 헬카님이 영재를 노립니다. 영재 접근이 없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자, 영재가 마무리 있었죠. 오른 공은 마무리 잘 됐어요. 카리스가 오래 버텼어요. 카리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쪽 아래쪽 지금 반으로 갈려서 싸우고 있는데 야, 서로 킬을 주고받은 상황이 됐습니다. 2대 교환. 이러면 갈려서 갈린 쪽에서 손해를 본 거죠, 서로가? 그러면 동점이 된 거고요. 맞습니다. 네. 젠지 입장에서는 점사를 당했던 카리스가 살아남으면서 남아있는 병력들끼리 싸웠으면 굉장히 더 좋은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브젝트 위주의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령 쪽을 T1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레넥턴이 위에서 또 내려올 수 있다 보니까 미스포츠 포지션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죠. 아트록스 갈리오가 서로 멀긴 하거든요. 자, 먼저 상륙합니다. 들어와요. 자, 그리고 이쪽도 카미라가 위에서 오는 거 막았고요. 막아냈어요. 오른의 궁극기를 네, 상쇄시켰고 달리오가 도발하는 거 잘 녹였고요. 와, 근데 탈리아가 벽을 쳐주면서 좀 더 길게 봐야죠. 이게 아트록스랑 레넥톤이 다 뒤적고 있으면요, 카미라가 지옥불 나타도 보여주고요. 이러면 미드가 갈 곳이 있나요? 도발 이후에 킬을 데려갈 수 있나요?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문제였어요. T1 조합이 먼저 덮으면 진짜 무서운 파도 같은 조합인 건 맞는데 네, 그 구도가 아닌 양상에서는 아트록스를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가? 레넥톤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가? 카미라를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그게 다 나온 거죠. 그렇게 순간이동으로 빠르게 합류를 해줬고요. 미르 선수도 지금 빠르게 이 전장으로 뛰어오고 있는데, 자, 과연 아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본인들이 원하는 시원한 한타를 근데 가둬놓고 점사! 벽 터지면서 오른이 벽 뚫었죠? 깨긴 했지만 모글리가! 그래도 모글리가 들어가면 다 예쁜데 이게 쌍권총 난사 들어가는 거예요! 쌍권총 난사! 자, 그래도 여기서 한번 마우카이 잡아냈고 싸우고 봐야죠. 앞으로 파고들면서 놀리가 한번 이어주고 지옥을 날싸! 쓰러지지 않아요. 젠지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챔피언들이 네, 흡혈귀들이 너무 많아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래곤까지 가져가면서 3드래곤 완성. 그리고 그들이 향하는 곳은 바론입니다. 그래서 이왕 여기까지 왔으면요, 예, 사실 아까 3명대처럼 누구는 용보고 누구는 한타보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타로 네, 벽 뚫어놨고요. 아까랑 비슷한 면이죠. 아까 본 그림 모글리도 보나요? 근데 지금 레넥턴의 위치가 너무 좋아요. 자, 결국 드래곤은 젠지가 가져갔고 한타보겠습니다. 레넥 점파라도 근데 롤리가 뚫렸어요. 안 죽어요. 레넥톤이 안 죽어요. 아무도 안 죽어요. MB가 마무리까지. T1만 죽습니다. 결국 드래곤과 함께 에이스 띄우기 직전 오르는 살았지만
아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젠지가 한타 포스를 잡는 위치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임장을 띄우면서 리스펙하고 있는데요. 하지마. 가다다 정도 유지력이 무서울 거라고 얘기 드렸는데 알차 포탑 아직도 남아있네요. 정확하게 소화를 하면서 젠지가 승리를 가져가네요. 결국 이렇게 넥서스를 부수면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GG! 그러니까 마오카이가 전멸 쓰면서 붙은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엄청난 딜량을 뭐 너도 나도 예. 그 와중에 또 마오카이가 이게 킹이다. 예, 서포터의 킹. 네, 아 이거 마오카이 또 이 솔랭이에서도 굉장히 사랑을 좀 받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